평생 울 거의 영화로 했는데 다 우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봤는데도. 우리 감독님이 울보예요. 이 영화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많이 봐야 될 영화입니다. 네,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뭐 영화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우셨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재미도 있고 감동적이었죠. 메시지도 아주 좋았고요. 저는 뭐 이 영화를 만드신 분들 그리고 또 이 영화 속의 이야기의 주인공이거나 또 관련 있는 분들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 정말 영화 보는 내내 울면서 또 아주 뭉클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았습니다. 강철비와 1987 여의도에서 요즘 영화 정치가 조금 상당히 이렇게 서로 네. 대립각을 세우는 하나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1987 그거 뭐냐? 홍준표 대표는 저런 식으로 좀 비하를 했고 대통령은 정말 뭉클한 영화였다. 네. 이 국정 연초에 어떤 영화를 통한 메시지 전달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두 영화를 다 봤습니다. 예. 다 봤는데 저는 뭐 두 영화를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 두 분도 마찬가지. 예. 사실 이 영화가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87 같은 경우는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정리하는 네. 것이죠. 과거 민주화의 역사를 이제 정리하는 것이고 강철비는 우리 미래의 어떤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는 핵. 것입니다. 즉 안보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핵 문제를 어떻게 할 예. 것이냐 이 문제인데 사실 정치권에 보면 아까 홍준표 대표는 나는 강철비 이것만 보지 1987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예. 과거 민주화 이거는 모르겠다 이 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1987만 보러 가셨어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또 과거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이야기 있거든요. 저는 결국 이게 정상화라는 게 우리가 네. 결국은 국가가 제대로 가려면 미래가 있어야지 과거가 있으면 또 미래가 있잖아요. 네. 즉 과거를 보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네. 정치권은 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가지고 지금 네. 감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좀 두 영화를 다 보시고 네. 정말 우리의 과거의 역사가 중요하지만 미래 우리 문제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네.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양호 소장. 네. 이 영화로 갈라진 여의도 이게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지금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강철비 같은 경우는 그 네. 엔딩이 북한이 네. 핵을 보유했는데 북의 핵을 남한이 일부 가져오게 함으로써 네. 네. 한국 정부도 핵무장론을 네. 그 주제로 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수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것 같고요. 네. 87년 6월 항쟁 다 아시다시피 87년 6월 항쟁 이전과 이후라고 나눌 정도로 국민 주권 시대, 국민 참여 시대를 연 것이 바로 1980년 6월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뭐 그 두 영화 모두 다 이현정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한국 현대사의 의미를 담은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꼭 네. 관람을 권해보고 싶습니다. 뭐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화는 영화고 정치는 정치다. 그래서 좀 두 영화를 다 보시고 예. 정말 우리의 과거의 역사 중요하지만 미래 우리 문제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예.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양호 소장. 네. 이 영화로 갈라진 여의도 이게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지금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강철비 같은 경우는 그 네. 엔딩이 북한이 네. 핵을 보유했는데 북의 핵을 남한이 일부 가져오게 함으로써 네. 한국 정부도 핵무장론을 네. 그 주제로 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수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것 같고요. 예. 87년 6월 항쟁 다 아시다시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문제인데 사실 정치권이 보면 아까 홍준표 대표는 나는 강철민 이것만 보지 1987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예. 과거 민주화 이거는 모르겠다 이 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1987만 보러 가셨어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또 과거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이야기 있거든요. 저는 결국 이게 정상화라는 게 우리가 네. 결국은 국가가 제대로 가려면 미래가 있어야지 과거가 있으면 또 미래가 있잖아요. 네. 즉 과거를 보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네. 정치권은 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가지고 지금 네. 감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좋았고요. 저는 뭐 이 영화를 만드신 분들 그리고 또 이 영화 속의 이야기의 주인공이거나 또 관련 있는 분들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 정말 영화 보는 내내 울면서 또 아주 뭉클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았습니다. 강철비와 1987 여의도에서 요즘 영화 정치
그러니까 조금 상당히 이렇게 서로 네. 대립각을 세우는 하나의 모멘트. 평생 울 거 이 영화로 했는데 다 우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봤는데. 우리 감독님이 울보예요. 이 영화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많이 봐야 될 영화입니다. 네,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뭐 영화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우셨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또 재미도 있고 감동적이었죠. 메시지도. 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1987 그거 뭐냐? 홍준표 대표는 저런 식으로 좀 비하를 했고 대통령은 정말 뭉클한 영화였다. 네. 이 국정 연초에 어떤 영화를 통한 메시지 전달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두 영화를 다 봤습니다. 예. 다 봤는데 저는 뭐 두 영화를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 두 분도 마찬가지. 예. 사실은 이 영화가 의미하는 것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87 같은 경우는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정리하는 네. 것이죠. 과거 민주화의 역사를 이제 정리하는 것이고 강철비는 우리 미래의 어떤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안보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핵무